에코. 시간을 되돌리는 에코의 궁극기 시공간 풍교에 나도 이 능력 좀 가지고 싶다. 후와. 그렇다면 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125번째 챔피언,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그로 핑퐁에 능한 챔피언, 죽음의 문턱에서 한 번 더 살 수 있는 챔피언인 에코는 2015년 5월 28일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에코는 자운 출신입니다. 자운은 필투오버를 관통하는 깊은 계곡과 골짜기 밑에 자리 잡은 거대한 지하 도시인데, 필투오버가 깨끗하고 부유한 도시로 보여진다면 자운은 오염되고 위험이 가득한 음침한 공업 도시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에코의 눈에 비친 자운은 활력 넘치고 잠재력이 무한한 역동적인 도시이자 끊임없이 혁신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는 곳이었습니다. 에코는 천재 소년입니다. 그는 걸음마를 떼기도 전부터 간단한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둠의 길로 빠지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해내는 사람들을 보며 자운의 정신에 매료된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품으로 자신만의 기계를 만든 뒤 직접 실험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에코는 직접 발명한 제트 드라이버를 이용해 다양한 시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며 완벽한 순간을 포착합니다. 롤을 하는 유저라면 모를 수 없는 마법 공학 수정. 이것은 에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에코는 자운의 한 철거된 실험실에서 폐기물을 뒤지다 마법 공학 수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마법 공학 수정. 에코는 이것을 이용해 시공간을 왜곡시키는 실험을 기어이 성공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에코와 징크스, 이 둘은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들은 유년 시절을 함께 보냈고 에코는 징크스에게 복합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코는 자운의 과학자들인 빅토르와 신지드에게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코가 사용하며 푸른빛을 띠고 있는 이 짧은 검, 이 무기는 필투오버 시계탑에서 훔쳐온 시침을 개조해 제작한 것입니다. 에코의 W 스킬 평행시간 교차는 불시에서 시전 시 상대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에코가 집으로 복귀 후 바로 궁을 사용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위 우물궁이라고도 불리우며 각 상황에 맞게 사용되곤 하는데, 집에서 라인, 교전 중인 곳 등으로 복귀하는 시간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에코의 시작은 미드, 암살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에코에 대해 익숙치 않던 유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였지만, 점차 에코에 대한 상대법이 알려지면서 에코의 핵심 스킬인 시공간 붕괴를 맞추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점차 에코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에코는 초기에는 암살자 형태인 미드에서 탱커형 정글러로 연구되기 시작했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변화하는 메타에 안착해 현재는 폭발적인 딜을 자랑하는 미드, 정글을 원하는 챔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코의 디자이너는 라이엇 어거스트입니다. 라이엇 어거스트는 나르, 진, 징크스를 디자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라이엇 코리아에서 제작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신 챔피언을 소개하는 예능 프로그램 임룰의 신, 2015년 6월 2일 임룰의 신 에코편에서는 페이커가 나와 에코를 플레이하였는데, 당시 미션 에코로 펜타킬하기를 단판에 성공하였습니다. 에코의 전설급 스킨 트루 데미지, 에코의 성우는 마미손입니다. 더빙 초기에는 매드크라운이 녹음을 하였으나 힙합 대사가 아닌 대사마저 힙합스럽게 하다보니 더빙이 매우 부자연스러워졌고, 이에 유저들은 연기가 너무 어색하다, 억지로 힙합스럽게 하려고 한다 등등 평이 좋지 않았는데, 여기에 더빙을 맡은 매드클라운이 제대로 된 뒷수습은커녕 도망가버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미손이 절반 이상의 대사를 다시 녹음해 뒷수습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다시 녹음된 새로운 음성이 9.23 패치에 적용되었습니다. 에코의 스킨은 총 8개입니다. 에코 기본 스킨, 모래폭풍 에코, 전학생 에코, 프로젝트 에코, SKT T1 에코, 사탕 1위 주식 에코, 트루 데미지 에코, 펄스건 에코가 있습니다. 트루 데미지 에코의 평가가 가장 좋으며, 2016년 SKT가 롤드컵에 우승함에 따라 SKT T1 에코가 출시되었습니다. 에코의 무기나 능력의 연출을 보면 트랜지스터의 플래닝 모드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에코의 궁극기 시공간 붕괴, 여기에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되돌리지만 단지 시간만 되돌려지는 것일 뿐, 에코 자신에게는 그 되돌려진 시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입은 부상은 일부만이 회복되며, 에코의 수명은 돌아간 시간을 다시 사는 동안에도 줄어든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출시된 지 5년이나 지난 에코, 이러한 흥미로운 챔프들이 하나둘씩 등장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재미가 더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챔프로 돌아오면 좋을까요? 안녕.